그냥 가면 어떡해. 그럼 뭐 노래라도 부르면서 갈까? 아유, 이렇게 뼈밖에 없는 여자한테 맞아서 꼬리뼈가 나갔다는 게 씨, 말이나 되냐고. 뱃소리 뭐냐? 경찰 네가 한 거지. 존댓말 좀 배우라고. 너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꼬리 다 자르고 여기서 살면 하루에 세 번씩 시비 붙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해. 너 참 잘생겼어요. 너 잘생겼다고요. 그치? 네가 죽였잖아. 너 저기 묻은 피 손수건으로 닦았지? 그걸로 경수 손등 상처 문질렀지? 경수 피는 깨끗해? 준비돼서 나갔잖아. 남라야, 너네 진짜... 맞아요. 나연이가 경수 죽인 거예요. 저 진짜 사람이 어떻게... 경수 왜 죽였냐고! 너... 살인자야. 네가 죽였잖아. 가. 좀 가. 네가 죽였잖아. 나 내일부터 저기서 일해. 내일 보자. 괜찮아? 어디 아파? 도와줘? 우리 준희 씨는 정말 커피를 말기 위해, 아니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. 전혀 커피
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누인코인 줄 나 처음 알았어요. 여사님은 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으세요. 힘이 나네요. 제 커피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. 전요 절대 빈말 못해요. 준희 씨 인생 참 짧아요. 그쵸? 그렇지 않아요 여사님. 제가 요새 게놈 관련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거든요. 게놈? 게놈은 뭐 굳이 공부까지 하세요. 주변에 널린 게 게놈들인데. 아이 참. 재미있으시긴. 아무튼 게놈 프로젝트 공부를 해보니까요.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사는 게 현실이 됐어요. 이제 인생 깁니다. 네. 길어서 좋으시겠어요? 중궁전을 숨기셨고 피저부로 위장해 제게 치료를 명하셨습니다. 저는 그것이 세자 저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것뿐입니다. 전 방사대로 여러 걸 치료한 죄밖에는 없습니다. 정말입니다. 어떡할까요?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냈다. 누구든 이 자의 입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야. 살려도. 남순아. 그랬구나. 그때 어쩐지 너였구나. 그때 사진관 아빠? 그래 아빠야. 아빠야 남순. 아빠 미안해. 내가 아빠 손을 놓아버린 거지. 아니야, 아니야. 아빠가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너 이 자식 애비 몰래 돈을 모아? 어디다 쓰려고? 또 어디로 튀려고! 아, 아니요. 아니요. 네 애미랑 연락했지 너. 그녀는 오래디? 말해! 그녀는 어디 숨었어? 어디 숨었어!